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질문을 자주 받는 그런 주제입니다. 뉴페냐 재회냐, 과연 재회냐 뉴페냐, 어떤 선택이 여러분들을 위한 선택일까요? 제가요 오늘 딱 재회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지 뉴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지 정해 드릴게요. 자,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고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재회일까요? 뉴페일까요? 어떤 선택이 여러분을 위한 선택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으실지 제가요 말씀드리겠고요. 요쪽이 재회예요. 그리고 요쪽이 뉴페입니다. 재회에는요 여기 뿔에 찔려 죽는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페에는요 여기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제가 부정적인 타로만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로를 해석할 때는 타로를 읽는 사람으로서요 저는 제 눈에 처음 들어오는 그런 강렬한 타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한 가운데 있는 이 키워드 타로는요 이렇게 움츠려 있어요. 여기 의자에요. 예, 동글동글 몸을 말고 움츠려 있습니다. 예, 지금 딱 이 시점에서는요 사실 재회나 뉴페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예, 움츠려 있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회를 선택하시면 죽음이에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은요 굉장히 강렬하고요 금전적인 이익과 행운과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그런 타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안타깝지만요 이 재회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조력자 그런 역할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돌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늘색의 타로는요 남녀가 만나면 감정이 좋고 기분이 막 동해야 되고, 자, 그런 타로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럼 하늘색은 어떤 의미냐, 여기 보시면요 입술을 앙 담은 여인도 있습니다. 예,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은요 예, 플러스 1의 느낌입니다. 예,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조금씩 잃어갈 거고요. 그냥 악세사리 정도가 돼버릴 거예요, 그 사람의. 하지만요, 재회를 해서 돌아오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일이 굉장히 잘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잘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딱히 이 재회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연인 관계라고 하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저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니까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재회는 일방적일 겁니다. 그 사람만 좋지. 예, 여러분은요 따뜻한 뭐 사랑이나 그런 감정은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렇게 칼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자가 쥐고 있는 칼이에요. 이 재회는요 칼이 필요합니다. 칼, 선택, 결단, 이런 관계에서 누군가를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조력자의 위치에서 머무는 이 재회를 과연 선택하실 것인가? 예,
전요? 예, 여기 이렇게 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과감하게 아니다 싶으시면 끊어버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 뉴페를 보시면요. 뉴페도 자 만만치 않아요. 여기 무너지는 탑이 있고요. 여기 변덕을 상징하는 다레타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자는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요. 칼에 이렇게 구속되어 있고요.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 제외 역시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금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암시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 지팡이를 짊어든 예, 사내가 있고요. 예. 힘에 겨워 보입니다. 예. 지팡이는 예. 무겁죠? 예. 이거는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을 상징해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또 지팡이의 타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지팡이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 역시 성실한 노력과 예. 끈기를 상징합니다. 자, 이 재회가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를 예, 그냥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역할에서 끝난다면은 뉴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두 분이서 이 사랑을 이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실 거란 말이죠. 하지만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게 여기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고 있고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연애. 그리고요. 그래서 힘들고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지팡이 힘들어도 노력하는 두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재회보다는 뉴페에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있지만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남녀가 만나면 을에 예,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두 분 사이는 예,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다만 예, 상황에 좀 받쳐주지 않고요. 뭐 그만큼 두 분 사이 예, 쉽지 않은 연애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태양이라는 긍정적인 타로가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두 분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성실하게 이 사랑을 만들어가는 뉴페에 더 높은 점수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자, 재회냐 뉴페냐 여러분은 뉴페입니다. 사랑이라는 거 만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힘들어요. 그런 걸 다 겪어냈을 때 더 돈독해지고요. 연애가 사랑이 한 단계 더 성숙된 그런 모습을 예 그리고 그게 여러분을 더 위해서 자, 쉽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사랑을 이뤄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재회보다는 뉴페 여러분 뉴페 선택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사랑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찾아올 것이에요. 재회는 예, 그 상대방만 좋고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는 예,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사랑이 찾아올 것이다. 예, 노인의 타로예요. 상대방은 노인입니다. 예, 잘 움직이지 않는 분이시고요. 신중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신중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과 연애를 하면요. 여러분이 좀 끌고 가야 하는 게 많을 거예요. 보세요. 자, 어쨌든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노인이에요. 잘 움직이지 않는 분,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예, 그래도 저는 뉴페에 더 높은 점수 드리고 싶습니다. 재회나 뉴페나 여러분은 뉴페예요. 힘들지만 사랑을 만들어 가세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예요. 자, 재회냐 뉴페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신중하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제외냐 누페냐 제가 오늘 딱 선택해 드릴게요. 요쪽이 제외고요. 요쪽이 누페예요. 자, 제외에는요. 요거는요. 오만 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는요. 너무 키워드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타로를요. 세게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이빨을 번뜩이는 이빨 그리고 크게 벌리고 있어요. 요 밑에 예 여기 산의 눈동자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좀 지배하려고 한다고 할까요?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일방적인 연애 그쪽에서 바라는 대로 예. 너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 너무 일방통행이에요.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뉴페에는요, 여기 보시면요, 감옥에 갇힌 여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 요런 황금의 타로인데요, 요 동굴 안에 이렇게 한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요, 구속이고요. 요 타로는요, 구속과 구속. 그래서 외로움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요, 누페를 만나시면요, 항상 혼자 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황금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시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요, 외로워요.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요. 얘기를 해도요, 이 사람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기 이 창은요, 감옥을 상징해요. 그리고요, 내가 하는 얘기도 저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요쪽은 좀 일방적인 연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성이 여러분을, 예.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쪽은 뉴페는 자 외로움 여러분이 얘기를 해도 예, 그 말을요 잘 통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선택은 제가 제외 쪽으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토끼는요 마법사를 상징해요. 마법사고요 자신의 능력 그리고 외모 그리고 예 자신의 말빨이 통하는 시기 예 뭐가 돼도 되는 시기 예 마법사 막 있던 것 없던 것도 막 있게 하고 있던 것도 없게 하죠. 자 그런 것처럼요 뭘 해도 되는 시기가 자 지금 이 시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의 위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예요. 뭘 해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막 다가올 거예요. 여기는요 일방적으로 예 욕망 열정을 상징하는 이 붉은색의 타로 자 그리고요 요쪽 뉴페에는요 황제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막 다가올 겁니다. 제외도 다가오고 뉴페도 다가오네요. 자 마법사 제가 말씀드렸죠. 뭘 해도 되는 시기라고. 자 그러니까요 제외를 하려면 예 무언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죠? 적극적인 모습 보여줘야 되고 초반에는 좀 일방적일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이랬고 자 이래서 너를 만날 거야. 다시 만나야겠어.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그런 시기시라는 거죠. 요거는 제외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만큼 열정적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외 쪽에 좀 더 점수를 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자를 길들이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쭈글쭈글 앉아있는데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비어있어요. 여기 이렇게 물이 솟구쳐야 되는데 그런 솟구치는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분한테 자기 의견 자기가 원하는 걸 말씀하시겠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게 좀 불만일 수 있어요. 그래도요 여기 보시면 행운과 예, 기회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황금의 동전이요 하나 둘 셋 다 10개나 있습니다. 예, 제외를 하시는 게
맞으세요. 처음에만 대화가 좀 잘 안 된다. 예, 얘는 아직도 자기 혼자만 저렇게 예, 큰 목소리를 내는구나 라고 그게 불만일 수 있지만 요거는 어차피 그 처음에만 딱 그러실 거고 넘어갈 거예요. 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성이 좀 적극적으로 나온다.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재회에 좀 더 높은 점수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뉴페도 황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요 새로운 출발 암시하는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고요. 자, 하지만 말에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을 탄 기사는 아니에요. 자, 이거는요 물론 적극적으로는 행동하시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속도를 맞추겠다.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외는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널 좋아하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뉴페는요 예, 밀당을 한다고 할까요? 간을 본다고 할까요? 여러분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감옥에 갇힌 듯이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 황제는 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바라는 건 많아요. 하지만요 마음의 표현은 또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감옥에 갇힌 것처럼 또 외로움도 있어요. 그 이유는요 말을 탄 기사, 빨리 다가오는 기사가 아니라 소년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면서요 어?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럼 난 요만큼 줄여. 내 사랑을 좀 줄여. 그리고 그럼 또 네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나도 그만큼 해주겠어 라고 여러 가지 따지는 게 많은 뉴페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요 오히려 여기 이렇게 시뻘건 타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일방적인 밀어붙일 수 있는 타로가 나왔지만 저는 여기 황금의 동전이 이렇게 잔뜩 있고 이거는요 두 분 다 예, 만나시면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만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도 그게 잘 통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좀 불만일 수 있지만 꼭 지나가면 예, 괜찮아요. 예, 저는 요 제외에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아, 아마도 내일쯤. 야, 요거요 의외로 재회가 또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잠시만요. 아마도 내일쯤. 야, 이 타로도요 마법사의 타로입니다. 야, 정말요 저쪽은 그러니까 이성이 막 자신감이 넘치고요. 무언가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 재회 쪽에서 의외로 빠른 연락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요 재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예, 선택을 응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예요. 자, 재회일까요? 누페일까요? 어떤 선택이 여러분을 위한 선택일까요? 제가요 오늘 딱 결정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요쪽이 제외고요. 요쪽이 뉴페예요. 그리고 한가운데는 예, 조금 살벌하죠. 도마뱀, 예, 악마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일단은요 제외 쪽에는요 여기 보시면 그 남자에게는 아, 여기 좀 여자가 있습니다. 뭐 사귄다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시꺼먼 고양이가 있죠. 그리고 칼도 있습니다. 예, 뭐 썸을 탄다거나 뭐 그런 사이일 거고요. 사귀었다는 정보를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요 그 정보는 아니에요.
사귀기보다는 지금 즐기고 있는 그런 커플입니다. 뭐 여자는 뭐 어쨌거나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예, 노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묶여 있고요. 이 남자는 요렇게 예, 밑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를 이렇게 지그시 응시하고 있고요. 여기는 배가 한 척 이렇게 침몰하고 있어요. 기약 없는 기다림을 좀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남자가 철벽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얘기를 이 남자는 제외에 이 남자는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요. 여기 이 남자는 여자 이 나무에 묶인 여자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게 이 남자분한테는 제외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여자가 있을 거고요. 그냥 한쪽 다리를 여러분에게 걸칠 거예요. 그게 그냥 제외인 거예요. 이분한테는. 뭐 다른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마이고요. 여기 보시면요. 태양의 타로가 있습니다. 태양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요. 자,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요 태양 나오면요. 뭐 재회가 됐던 뭐 짝남 썸남이 됐던 그리고 뭐 비즈니스가 됐던 요 태양 반짝이는 태양이 나오면요 그냥 예 뉴페 그냥 요쪽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태양 나오면 그냥 볼 거 없습니다. 요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선택이고요 요 선택이 맞아요. 심지어 여자가요 자 이렇게 황금의 동전을 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동전이 태양을 받아서 더욱 반짝반짝 빛나겠죠. 자 이 악마 피해 가시려면은요 뉴페 여러분은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냥 뉴페 선택하셔야 돼요. 하지만요 이 뉴페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제가요 단점은 꼭 한 가지씩 말씀드려요. 가끔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 않고요. 저는 장점 한 가지 그리고요 주의사항이라고 할까요? 단점도 꼭 한 가지씩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뉴페예요. 이 도마뱀 피해 가시려면 여러분 뉴페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재미는 아닌 거예요. 뉴페고요. 여기 보시면요. 뉴페남은요. 이렇게 칼에 찔려 있어요. 칼에 찔려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아픔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아플까요? 자, 이 뉴페나무 왜 아파하고 있을까요? 칼에 찔렸다고 예, 느끼고 있을까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그만큼 마음을 좀 받아주지 않으셨고요. 좀 눈치가 없었어요. 자, 이 사람이 이 뉴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몰랐어요. 그래서요. 혼자서 고민고민하고 아파했던 그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왕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예. 왕좌에 앉아서 여자를 이렇게 완전히 소유했다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예, 자신이 좀 아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소유욕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집착까지는 아니지만 가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으로 강렬하게 나온 거고요. 예, 그 가지고 싶은 사람을 가졌기 때문에 예, 혼자서 끙끙끙끙 앓다가 자 여러분에게 뭐 좀 마음을 표현했고요. 그리고요 제가 태양이기 때문에 뉴페를 선택하셔라. 자 이분과 관계가 발전되고 이어진다면요. 자, 이분은 여러분들을 잡아두려 할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집착까지는 아니고요. 그 얼마나 예,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상대를 예, 가지게 됐고 만나게 됐어요. 예, 사랑이라는 어떤 인연으로 이어지면은 얼마나 어디에 가서 자랑도 하고 싶고 그리고 놓치기 싫어서 얼마나 그 조마조마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상징해요.
이 악마 도마뱀 피하시려면요 제외는 삭제요. 제외는 삭제. 자, 뉴페로 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아주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태양 있는 거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분이 예 이렇게 마음을 많이 다쳤어요. 여러분들과 좀 엇갈리면서 여러분들이 좀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는 예, 그래요. 이분이 좀 집착하시는 거, 그런 거좀 이해해 주시길, 예, 저는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참, 그리고요, 어차피, 예, 너무 집착이 심하다, 그러면요, 아무리 태양이라도, 예, 뭐, 그 여러분의 판단이시겠지만, 예, 그건 비추하는 거고요.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더 나은 선택을 기다려라. 잠시만요. 더 나은 선택을 기다려라. 야, 이 심판의 타로입니다. 심판. 여러분은요, 정말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지금 이, 요 해석을 듣는 시점에서 분명히 그 결정의 시기가 다가올 거고요. 일단은 제외는 전 비춥니다. 제외는 어차피 상대방 이성이 여러분에게 그냥 한 달에 걸치는 것밖에 안될 거예요. 자, 그리고 태양이 있으니까 뉴페를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요, 너무 구속이나 집착이 심하시다면, 예, 그건 아닌 거니까 여러분이, 예, 더 나은 선택을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 집착의 이유 말씀드렸죠? 혼자서 너무 끙끙 앓았네요. 그분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제외보다는 뉴페. 뉴페예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응원합니다.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제외일까요? 뉴페일까요? 제가요, 딱 결정해 드릴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가운데 키워드 타로가 뭐냐면요. 고양이 앞에 생제예요. 자, 요쪽이 제외고요. 요쪽이 뉴페인데요. 제외든 뉴페든 이건요. 여러분의 선택이 달린 거지. 상대방 이성은요. 크게 지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여러분이 선택하시기에 달려있는 일이고요. 자, 제가 그렇기 때문에요. 제외는 어떻고, 예, 그리고 뉴페는 어때요? 라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외 쪽으로 여러분이요. 이렇게 칼을 휘두르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상대방은요, 이렇게 노인이고요, 좋은 자예요. 잘 움직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칼을 빼드시고 적극적으로 나가시면 돼요. 여기 변덕의 타로가 있습니다. 달의 타로가 있고요. 또 시꺼멓게 조그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위기에 처했는지 우리는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요, 변덕이고요, 마음이 변화한다는 상대방을 알 수가 없는 노인이고 좋은 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요. 자, 상대방을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덕, 변화가 올 거라는 게 자, 여러분의 예, 이 제외예요. 자, 과감하게 칼을 휘두른다. 그 얘기는요, 연락하시는 거예요. 요거는요, 연락을 하셔야지 풀려요. 제외가 이루어지고요. 하지만 너무 그 사람은요, 떨떠름하고요. 잘 마음의 표현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변화와 변덕,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게 제외고요. 여기 여러분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답답해서 소리를 막 질러야지 그제서야 조금 춤을 추는 사내인데요. 여러분이 예,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내 마음은 알아줘라고 말하고 말해야 조금 움직이시는 그분이세요.
그게 제외고요. 뉴페는요, 여기 예, 여러분이요 횃불을 들고 이렇게 치마를 내리는 걸 호기심에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자예요. 여러분이 너무 좋고요. 이성 상대방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이 사람하고 있는 게 요 답답한 이 제외보다는 뉴페가요 오히려 더 재밌고요. 기대도 됩니다. 자, 여기 자, 이 타로의 느낌 어떠신가요? 칼도 있고요. 가위도 있고요. 여기 사람을 묶을 수 있는 줄도 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를 이렇게 구속하고 있는 여자예요. 뉴페는 재미있고요. 여러분이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네에 있고요. 예.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미지. 자, 뉴페 쪽으로 마음이 동한 여러분이에요. 예. 그러나 이쪽이 제외가 소리를 질러야만 그제서야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그런 무덤덤한 남자라면요. 자, 뉴페는요. 여기 보시면요. 자, 요 타로는 굉장히 중요한 타로입니다. 타로를 해석할 때요. 자, 여자가요. 가면을 들고 있어요. 자, 이 가면을 예, 벗은 게 맞을까요? 쓴 게 맞을까요? 이 여자가요. 이 가면은 지금요. 벗었을까요? 좀 아니면 쓰려고 얼굴에 뒤집어 써서 자신의 표정을 가리려고 들고 있는 걸까요? 자, 그게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얼굴을 예, 가면으로 가린다는 뜻이 예, 사실 이 타로가 가진 키워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뉴페를 만나도 서로가 좀 서로를 호기심에 어린 예,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구속하고 있고요. 예,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네에 앉아서 사랑을 나누는 남녀. 뉴페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주시겠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가면을 쓴다는 의미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금방 실증이 날 거고요. 가면을 써버리실 거예요. 자, 제외는 답답하고 자, 뉴페는 금방 좀 시들해지실 거예요. 재미는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키워드는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도 제가 어느 한쪽 자, 추천을 자, 드려야겠죠? 저는요. 제외예요. 이 제외 쪽에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예, 연애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볍고요. 예, 재미를 좀 추구하는 그런 만남입니다. 요 시기에서는요. 비록 심판이지만 예, 뉴페를 선택하시기보다는 자, 제외고요. 제외도요. 딱히 지금 연락하시는 건 시기가 안 좋아요. 왜냐면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연락했다가 마음이 예, 그런 애정이 감정이 식어버려요. 그리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요. 조금밖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 노인의 타로, 조언자의 타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한테는 아마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외 쪽에 일단은요. 저는 점수를 좀 더 드리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움직이시기보다는 그분한테 시간을 주시는 거, 여러분 시간을 가졌다가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연락을 하시는 거 저는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이거는 너무 달콤해요. 뉴페는. 그래서요. 저는요.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은 이 달콤한 사랑 쪽으로는요. 제가 좀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내 사랑의 해답 여기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원칙을 세워라. 자, 원칙을 세우시래요. 자, 일단은 한 장의 타로를 더, 예. 요 타로는요. 달의 타로, 변화의 타로입니다. 예. 자, 원칙을 세우세요.
제외의 그 사람에게 얼마 정도 뒤에 있다가 연락을 할 것인지 그런 원칙. 자, 그리고 혹시라도 뉴페를 만나신다면 어느 정도 만나고 헤어질 것인가? 얘랑은 여기까진 되지만 그 이상은 감정의 발전은 아니다. 뭐 이런 원칙을 세우시고요. 만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제외 쪽에 또 점수 드립니다. 기다려 보셨다가 연락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합니다. 포타.